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다녀야 한다. 회사는 피곤하다. 퇴근 후 바로 공항에 갔다. 그리고 12시간 비행기를 탔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빵! 빵! Hey, we are here in Vegas. Yeah. Yeah. 이제 이 돈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100억. 뭐 자동이네? 여기 있잖아요. 웰컴 사인. Welcome to Las Vegas. 어, 라스베가스 왔네. 라스베가스. 우리 라스베가스 왜 왔지? 라스베가스 하면 뭐 카지노로 왔죠, 당연히. 근데 카지노는 계속 뭐 24시간 365일 열려 있지만 WSOP라고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라는 포커 토너먼트 대회가 있는 시즌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이제 10일 동안 여기 라스베가스에 머무르면서 제가 10일 안에 할 수 있는 그 대회 몇몇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1위 하면 상금 있어? 상금 당연히 있죠. 대회니까. 1등 하면 상금이 한 7억 정도? 네, 그리고 실제 메인 이벤트라고 제가 있는 기간 말고 조금 더 뒤에 열리는 메인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그건 한 100억, 150억?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좀 힘들고 이번에 일정이 안 맞아서 아, 일정이 안 맞아서 이번엔 7억짜리 7억짜리를 벌러 왔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 7억 벌러? 가시죠. 우버 리프트 렛츠고 189 right? 오케이 okay. How are you? I'm great. How about you guys? Yeah, you good? Yes sir. Yeah, we're going to Planet Hollywood. Yeah. Yeah, yeah, gotcha. First time here? Yeah, first time. Boy. It's me. But he is ready four yeah. times. Oh. He's gonna attend WSOP poker tournament. Oh, poker.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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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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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Poker tournament. Let's go. yeah, let's fucking go. 7억 벌면 뭐 할 거야? 7억 벌면은 형 뭐 하고 싶은 거 하나 해드릴게. 나? 나 아델 콘서트 가고 싶어. 아델 콘서트 우리 있는 기간 동안 있더라고. 아 진짜? 얼마인데 그거? 1,000만 원 좀 넘어. 가능해? 50만 불 받는데 그 중에 만불 정도 써야 되는 거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넌 7억 벌면 뭐 할 건데? 7억 벌면은 뭐 딱히 생각해 본 적 없어 사실. 7억 가지고 뭐 할지는. 돈이 문제는 아니구나. 아 그렇죠. 다른 대회에서는 아시아권 대회에서는 트로피하고 상금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WSOP라는 그 브레이슬릿 팔찌를 줘요. 그 명예를 가지고 여기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회에 그 팔찌를 내가 가졌다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 봐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야? 왜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오스카 따고 싶어서 계속 영화 찍었잖아. 아, 약간 비슷하다. 그 이게 이제 가장 세계에서 이 포커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권위 있고 상징적인 대회여서 이 브레이슬릿 하나 받았다 그러면 끝판왕을 깼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거 이제 바라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오는 거지. 이제 집에 갈 때는 항상 빈털털이 돼가지고 이제 햄버거 하나 먹고 가는 거. 오케이, almost there. Yep. Okay,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Yeah, thank you. Final table. Yeah, you have a good one. Yeah. 저 사람이 기분 넣어줘서 1등 하겠다, 너. 그러니까 final table 가리잖아요. 제가 결승까지 가라고. Final table, final table. Let's go, let's go. This is Planet Hollywood. 여기서 대회장까지 얼마나 걸려? 에펠탑 같은 거 조그맣게 보였어요. 바로 옆 건물. 거기가 대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어, 그냥. 가자. 네, 그냥 가시죠. 하이. Yeah, there we go. Yeah. Phone number. Yeah, phone number. Yeah. 뭐 하는 건데? 멤버십 카드를 만들어야 참가를 할 수 있는 그 멤버십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있어야지 대회를 들어가. 그렇죠. 이게 제일 기초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죠. 왜? You have to write down the YouTube channel. She subscribe. 아, 어떻게 하지? 한글이라서. Yeah, it's the name is Korean. Maybe you cannot enter. Sorry. Yeah. 영어가 확실히 영어 하는 게 낫겠다. 해외에 나가서 찍을 거면 한글은 찾기 힘드니까 애들이. 그죠? Ah, thank you so much. Oh, you have two. Yeah. What's different? In case you lose. I say thank you. 이제 이렇게 여권을 제출하면 Players 카드라고 멤버십 카드를 두 개를 줍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두 개를 발급해 주네요. 참가비를 어떻게 레지하는지를 보러 가시죠. 멋지다. 여기 엄청 커요. 이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라. 여기다 바잉 카운터. 사람 별로 없는데? 여기서 참가비를 내는 거야? 네, 여기서 이제 참가비를 내고 티켓을 받아서 내 자리와 자리 번호를 받게 돼요. 그 자리를 내가 찾아가면 그 테이블에 앉으면 거기서 칩을 줘요. Make a right? Yeah. So I have to
내일 참가하는 대회 바인은 마쳤고요. 이제 참가비 티켓을 샀어요. 근데 이게 300불짜리 바인인데 예전에는 내가 사고 이게 내일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에 시작해도 11시에 내가 앉으면 그때부터 칩을 줬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시작할 때 바로 가야 돼요. 10시에? 그게 아니면 내가 게임을 하지 않아도 게임은 계속 내 것까지 포함해서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참가할 대회장을 한번 방문해보려고 해요. 한번 가시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브레이크 타임에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한 번에 우르르 쉬고 그다음 다시 우르르 들어가서 다시 또 자리에 앉아서 게임할 땐 또 널널해지고 정신없죠? 나도 여기 바뀐 대회장은 처음이어가지고 정신없네요. 보통 아시아에 있는 대회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한 요구만한 게 전체 대회장 크기가 끝이야. 여기 진짜 큰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결선이 열리는 마지막 파이널 9. 9명 남게 되면 이 저 방송 테이블, 피처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저 테이블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펼치는 거예요. 1등부터 9등을 가리는. 그러면 이게 뭐 생중계되고 그리고 저기서부터는 한 명이 떨어질 때마다 그 상금의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되게 조용하고 엄숙하게 게임을 하죠. 다들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예선전이랑 좀 다르죠. 우리가 아까 봤던 예선전은 약간 시장통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좀 웃음기 빼고 진짜 완전 빡게임이라고 하죠. 화요일? 저는 이제 만약에 간다면 화요일에 가게 되겠죠. 꼭 가야지. 네, 가야지. 가고 싶네요. 7억. 7억 먹어야지. 나하고서? 저 할아버지랑. 1등하면 이제 이거 다 갖는 거지. 1등하면 이제 이 돈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100억. 잠 잘 잤어? 아, 지금 2박 동안 한 5시간 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공항 올 때부터 해가지고 한 3시간, 2시간 이래 5시간 미만으로 잤어요. 이제 10시 스타트인데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일단은 커피 한잔 하고 잠 좀 깨고 파이팅 한번 해야지. 아침에는 그래도 걸을만 하네. 아침에는 아 12시에서 뭐 한 4시까지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진짜 찜질방에 오 에펠이네. 네, 에펠타워 라스고. 여기가 이제 완전 정중앙의 센터죠. 에펠타워 있고 맞은편에 벨라지오. 아, 벨라지오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쪽? 네. 쭉 저쪽 보시면 시저스 팰리스 있고 에펠 저기 벨라지오 있고 옆으로 코스모폴리탄 있고 여기도 약간 이 헐리우드 거리처럼 이렇게 해놨네. 자 이제 대회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컨디션 어때? 컨디션은 좀 그렇게 안 좋긴 한데 컨디션 1부터 100이라고 하면 몇이야? 지금 한 40 정도? 40? 지금 온도가 40도 정도 될 거야 아마. 오 햇볕이 진짜 살 그냥 태울 햇볕이야. 그냥 거의 막 불을 이렇게 저 라이트 없어도 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싹바싹 마릅니다 입술이. 여기 오면 일단 입술이 막 쩍쩍 갈라지고 이제 코가 막 간지러워가지고 코를 살짝 긁으면 피가 나요. 근데 그게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날씨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코 안에도 말라 있어서 살짝만 건드리면 거기서 피가 나는 거야. 그래서 피곤하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피곤한 게 아니고 말라서 생기는 뭐 입술 갈라지고 여기 살 트고 코피 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오 덥다 이제 땀날려 한다. 타는 날씨 What the fuck. 이제 드디어 대회장 Let's go. 기러기요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여기 캐시 게임 하는 곳 포커룸. 네 포커룸은 그냥 대회 아니고 캐시 게임. 홀덤. 그렇죠 텍사스 홀덤. 커피 아이스? 과일은? 과일 안 먹어? Ready to go.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 한 잔에 얼마인지 알아요? 8.99불이에요. 13,000원. What the fuck? Can I get two ice americano? Yeah. That's it. Yep. Thank you so much. You. Yeah. Yep. 13,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맛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맛 평가. 맛은 괜찮네. 나쁘지 않네. 맛은 괜찮아요. 진하다. 잘 됐으면 좋겠다. 무조건 잘 되지. 아, 너 직접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네. 내가 봤을 때 형이 하면 잘할 것 같아. 이거는 기억력의 싸움이고 나는 근데 기억력이 안 좋아. 금방 또 잊어버려. 나 IQ 몇인 줄 알아? 형 한 140. 140에서 160 차이 돼요? 140 정도 될 거야. 그 정도죠. 저는 IQ가 90 몇인가 그럴 거야. 어릴 때 테스트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나는 EQ가 높았어요, EQ가. IQ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야 되거든요. 내 폐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사람들이 성향을 MBTI 하듯이 성향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어그레시브한 성향, 공격적인 성향. 이 사람은 패시브한 성향, 되게 방어적이어서 내가 지르면 이제 죽겠다. 이런 것들을 이걸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어그레시브, 얘는 패시브, 얘는 뭐 조금 타이트하고 얘는 아예 니트. 그냥 아예 진짜 막
거의 참여를 안 하고 막 이런 걸 머릿속에 딱 구분을 지어놔. 성향을. 그리고 어떤 특징으로 해놔요. 저기 안경제비는, 모자 쓰레는 어떤 스타일,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면서 다 죽고, 보통은 두 명, 세 명만 마지막에 남아서 그 칩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 테이블에서 한 게임당. 그럼 그 사람을 내가 기억했던 거를 가지고, 아, 얘는 이 정도 내가 배팅 사이즈를 했을 때 얘는 죽겠다. 아니면 내 반대로 얘가 공격적이니까 내가 트랩을 놔야 되겠다 해서 체크한 다음에 얘가 공격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걸 내가 다시 릴레이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 근데 그걸 나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잘 못해. 그리고 잘 기억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나는 그 감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형이 수치화, 머릿속에 수치화를 넣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 구조만 알게 되면 100% 형은 잘할 거라고 난 생각해. 그 게임 하는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했는지 기억해놓고.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는데 난 참여 안 했어도 그걸 기억해놓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졌네, 이렇게 이겼네 하는 거, 그 이상을 내가 얘한테 해버리면 얘 그 위크를 찾아서 내가 거기다 공격을 하면 얘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얘가 지게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거 일단. 되게 재밌어. 보면 이게 전쟁 게임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내가 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임. 근데 IQ가 거의 90 정도인데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 난 잘하지는 못해. 나는 그 IQ는 안 좋은데 제가 승부욕은 있어요. 아, 승부욕. 지면은 막 좀 짜증나고 그래서 다는 기억을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임팩트가 왔던 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열받으니까 승부욕 때문에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 거지. 승부욕이 기억력을 지배했구만. 그렇죠.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그걸로 하는 건데 이제 천재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형 같은 스타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잘하고 머리 좋고. 아니야, 오늘 1등 할 거야. 그래서 그 한 테이블에 9명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다 보면 나보다 잘하는 진짜 선수 같은 급의 원래 전업을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져져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가 싸우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다, 내가 쟤한테 안 되겠다라는 게 느껴져.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내가 가만히 구경만 해도. 그러면 웬만하면 저 사람하고 안 붙어도 난 여기서 살아남는 게임이거든. 이건 서바이벌 게임이거든, 대회라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실력이 비슷하거나 나보다 저 사람의 약점이 발견되는 사람 두세 명 정도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만 싸워서 내 칩을 현실시키지 않고 최대한 조금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다음에 또 서바이벌 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지. 오늘도 계속 살아남아야 되겠네. 오늘 전략도 지금 머리가 안 들어와서 서바이벌이야. 무조건 서바이벌 전략이야. 하여튼 형이, 나는 형도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포커를. 포커를? 형이 계획하는 삶에 이걸 접목시키면 좀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야? 너 차무식 아니야? 형님 도박하라고 내가 등떠밀어. 아, 좋은 거 지금 꼬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형한테 투자할 생각이 있어. 일단 이 칩을 여기다 놔두고 갈게요. 에? 이걸로 따시는 건 모두 다 대표님 거예요. 내가 형한테 투자하고 나도 하고. 내가 형을 어느 정도 했는데 형이 아 이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형한테 형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못하는 참가비를 내가 반을 부담해준다는 거. 예를 들어. 포커 대회가 되게 많나 보다. 엄청 많아. 이번 대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큰 거잖아.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도 좀 제일 오래됐고. 어제 왔던 데다. 맞아요. 우리 블루 한번 와봤으니까 확실히 이제 사전 답사를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사람 엄청 많네. 여기 이제 5천 명이 모일 거야. 5천 명?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한 10시간.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게 아니에요. 훨씬 많아질 거야. 한 1시간만 지나도. 자, 저는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Welcome, sir, coming and finding your seat. 지금까지 엔트리, 지금까지 등록한 사람만 1,738명.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39 여기다. 여기거든요. 화장실 한번 갔다가. 아직 한국 동양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커피를 너무 마셔도 지금 화장실 한번 물 빼고. 이렇게 보시면 칩이 자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똑같 동일한 칩이. 이게 3만씩 칩이 다 놓여져 있거든요. 파이팅! 긴장한데? 아이고, 긴장은 안 되죠. 이제 술 들어가서 앉을게요. 3분 남았어. 거기 앉을 거야? 아, 여기 정해져 있어요, 자리는. 네. 파이팅! 오케이. 뭐라고? 탈락했어. 탈락해버렸어? 네, 답이 없네요. 아, 방금? 금방 죽었어요. 아, 방금 네, 탈락했어? 녹아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안 됐어. 아, 하루 종일 했는데 마지막에. 오래 버텼네. 아,
잘 가다가 운도 좀 따라주고 해가지고 잘 됐는데 마지막에 이기고 있는 카드로 올인을 했는데 내 칩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보고 그냥 그 두 장만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두 장만 갖고 있을 때 내가 올인을 먼저 한 거야. 에이스 하나를 갖고 있고 나는 에이스 4 갖고 있었고 콜한 사람은 퀸하고 10으로 받았어. 에이스가 훨씬 더 확률 높거든요. 확률 높은 상태였는데 져가지고 어쨌든 뭐 실수 같은 거는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자주 없어요. 내가 원래 좀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인데 막 말라 죽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근데 뭐 nothing I can do 할 수 없었어. It is what it is. 몇 시까지 잘 됐어? 그게 몇 시냐면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지금 몇 시야? 지금 7시. 7시 한 4시까지 잘 됐어. 한 2시간 전까지. 잠을 못 잤잖아요. 2시간, 3시간 이틀 동안 막 5시간밖에 못 잤잖아. 근데 너무 힘들었을 때가 오후 5시까지였어. 그때까지 잘 됐어.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거에 이제 넘어선 거야. 이제는 내가 괜찮은 거야. 공격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이제는 아예 그 초월해버린 거 알죠? 너무 피곤했다가 그 피곤한 순간을 넘어가버리면 이제 좀 괜찮아지잖아. 그 괜찮아지는 순간이었어, 지금이. 거의 뭐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7시니까 거의 한 9시간, 10시간 가까이 한 거 아니야? 거진 10시간 가까이 했는데 아무래도 난 브루노 마스 공연은 안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제 막 감을 잡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보컬 안 친 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랜만에 오고 또 오랜만에 치고 하다 보니까 이 필드에 적응하는 시간도 좀 필요했던 것 같아. 어쨌든 내일은 그랜드 캐니언 일정이 있으니까 그 예선전 4일 중에서 한 하루 정도는 더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빵! 빵! 형 여기가 어디죠? 여기? 여기 라스베가스. 렛츠고! 그 얘기를 좀 해줘. 어떤 거야? 아 근데 좋아요 했냐 지금? 아 좋아요 안 했어.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시죠. 카지노는 없는데? 그러네 여기 다 치웠나 봐. 뭘 다 치웠나봐요. 아 진짜? 아니 여기 원래 카지노 머신이 있어야 되거든? 물어볼까? 물어볼까요? 아니 여기 그거 바뀌었어 공항이 지금. 엄청 깨끗하잖아요. 원래 이게 아니랬거든. 이렇게 계단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 거기 막 슬롯 머신 막 있고 막 이랬거든? 없어졌나봐. 생각대로 안 되네. 우리 계획이 틀어지고 있네. 시작부터 삐걱거리네.